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업무상 사유가 아니더라도 발병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골격계 질병은 보통 신체 부담 사항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데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두 가지 유형 모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나 인대, 힘줄, 연골이나 뼈 등 신경 손상으로 인해 통증과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급성이나 만성 형태로 유발될 수 있으며 또 근골격계 질병은 한 번에 여러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른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최초 산재 신청 단계에서 발생한 질병을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 또 본질환은 사고, 비사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에 객관적인 진단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잘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부위에 올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신체 부위는 손이나 손목 부위, 팔, 어깨, 목, 허리 부위가 있습니다. 허리디스크 산재라면 아래 허리 통증인 요통, 외상성 추간판폐륜, 그리고 오늘 살펴볼 허리디스크 산재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질병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되려면 몇 가지 신체 부담 업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업무 중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진동 작업이 전달되는 업무, 반복적으로 움직임과 동직이 많거나 신체에 과한 부담을 주는 자세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밖에 특정한 신체 부위에 부담을 가하는 업무로서 구체적인 업무 환경과 시간, 중량, 반복성의 정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에서 기존의 치료 이력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아예 불가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신체에 부담되는 업무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주로 허리디스크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는 아마 퇴행성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때도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받으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이 불가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르지만 신체에 가한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손상이 근로자 직업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허리디스크 산재 분야는 아무래도 업무상 사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재로 신청할 때는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